찬양 선거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 외곽 담의 구속 경륜입니다. 에스겔 성전 외곽 담의 구속 경륜.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에스겔 성전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참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크게 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성전 사면 담이 있고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있고 그다음에 저 바깥으로 외곽 담이 있어요. 자, 우리 방송실 사진 좀 보여줄래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외곽 성전 사면 담을 보시면 저기 에스겔 성전 모형이거든요. 모양. 근데 지금 약간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져 있죠. 저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그려져 있는 저 부분이 담이에요. 담. 그 저 담의 높이, 네, 두께. 자, 그 다음 한번 장면 보여줄래요? 그림. 그쵸. 아까 그 빨간색으로 했던 부분을 가까이서 본 건데 높이가 한 장대 6척, 그래서 3.2m 정도 높이가 돼요. 저 담 높이가 꽤 높죠. 그 다음 두께도 한 장대 3.192m 정도 되는 저 두꺼운 담이 에스겔 성전 사면으로 해가지고 쫙 다 있어요. 에스겔 성전 사면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담이 있고 또 그 바깥으로 또 담이 있어요.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 그리고 저게 500척. 저 사면 담의 그 길이가 266m예요. 266m, 세로로도 266m. 그 다음에 저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안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바깥으로 큰 담이 또 바깥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이 외곽 담이에요. 그래서 저 담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면은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500장대. 그래서 약 1.6km예요. 1596m니까 원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마일. 담 길이가 한쪽. 그죠? 동쪽이 원마일, 남쪽이 원마일, 그다음에 서쪽이 원마일, 북쪽이 원마일 해 가지고 큰 담이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곽 담은 높이 두께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두께고 어느 정도 높이고 그건 안 나오는데 성전 담, 아까 3.2m 되는 그 담을 히브리어 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이 외곽 담에도 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외곽 담도 두꺼운 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곽 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외곽 담이 오늘 에스겔 42장 20절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이게 외곽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특징이 나와요. 그 긴 담들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담이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하는데 바달,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분리하다. 즉 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것은 그 담 안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거룩한 거 그건 들어와. 속된 것은 못 들어와요. 담 안으로 밖에서 온갖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은 이 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 기준으로 나뉘고 분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신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를 할까? 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하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뭐가 먼지가 많다, 뭐 때가 묻어 있다, 그런 것들은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센서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무슨 뭐 공기 정화기가 있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화기 색깔이 바뀌어요. 붉은 색깔 쪽으로. 그래서 공기 중에 먼지가 많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학 문명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한지 속된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어떤 센서를 가지고 구분합니까? 그죠? 근데 그 담은 그거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 쭉 앉아있는데 누가 거룩한지, 지금 누가 마음속에 속된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에스겔 성전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이 외곽담이 또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대체 이 담은 뭘까? 대체 어떤 담이길래 이것을 가능하지? 속된 거 거룩한 거 구별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대지로 먼저 에스겔 성전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볼게요. 에스겔 성전 제사장의 직무. 구속사 시리즈 11권 그 77페이지부터 보면은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제사장들이 할례 중에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제사장의 입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 누구한테 말 가르치려면은 내 입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 말라기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6절 보세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세 제사장에게서 율법 즉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 입에서. 에스겔 7장 26절입니다. 에스겔 7장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그 입에 율법이 없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아 이제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죠, 목사. 제사장 입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맞춰가지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나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어질 때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그 안에 순전히 교훈만 들어있어. 도덕, 윤리, 정직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교훈 넘어서 이 성경 안에는 책망도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함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의의 사람을 만드는 의가 들어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가 다 있는데 그 안에서 교훈만 가르쳐. 사람들 귀에 듣기에 달달한 그 말씀만 나올 때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 입에서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제사장은 구별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별.
자, 이거 잘 보세요. 에스겔 44장 23절이에요.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담이 어떻게 이걸 구별시키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사장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이 구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아 연결 고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거든요. 자, 방금 읽은 에스겔 44장 23절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라고 했는데 이 가르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라예요. 야라 뜻은 뭐냐면은 던지다 쏘다 그 소리예요. 던지다 쏘다. 자, 군대 훈련할 때 보면은 그 교관이 수류탄 조금 던지라고 그죠? 그러면 어디로 던져요? 그 던져 근데 어디인지 몰라. 그 아무데나 던지다 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확하게 던지라 투척하라 할 때에는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뭐 우연 45도 전방 20m 있는 어떤 표적을 향해서 던져라 그러면 모두가 거기로 똑같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르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제사장은 이것이 속된 거야, 이것이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뭐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 어디가 잘못됐고 거룩한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하다라고 나와요. 분별, 아까 정한 거 부정한 것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야다 무슨 뜻이에요? 부부가 동침하다, 동침하다. 부부가 동침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자를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세상 천지 누구밖에 없어요? 와이프밖에 없어요. 왜? 체험적으로 아는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분별하다, 야다는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이렇게 뭐 만지다가 사탕 녹은 거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것도 묻어서 손에.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로 이게 쭉 닦고 그 다음에 막 비비 해가지고 얼추 다 없어졌어요. 이제 잘 못 느껴져. 근데도 계속 뭐 작업하거나 뭐 쓰거나 할 때 계속 느낌이 어때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자꾸 들죠. 실제로는 안 끈적한데 닦고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몸이 하면서도 찝찝해. 결국 어떻게 해요? 가서 물로 씻어야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못 견뎌. 이걸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돼요. 그거랑 거리를 두거나 딱 끊거나 해야지 내가 안 돼. 그렇게 몸으로 느낄 만큼 제사장들이 확실하게 분별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사이를 가르쳐야 돼. 사이. 사이죠. 사이. 아까 에스겔 44장 23절에 구별할 것이며 라고 하죠. 구별. 근데 그 구별이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 근데 뜻이 뭐냐? 사이.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사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사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경계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모호해요. 요 경계 부분에서 요것이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모호해요. 근데 이 사이를 이렇게 많이 띄워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되죠. 분별이 쉽죠. 그 사이를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넓고 정확하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다니다 보면 책상이, 요새는 다 1인용 책상이지만 그때는 어때요? 2인용 책상이에요. 둘이 같이 앉게 되니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럼 모든 책상마다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줄. 원래 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꺼놓은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꿍이랑 같이 있다 보면 늘 좋을 때도 있지만 늘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럼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그래요. 그 줄을 꼭 꺼놔요 이렇게. 그럼 뭐 지우개 하나 넘어왔다. 그럼 막 잔소리를 하죠. 이제부터 넘어오는 건 다 내 거야 그래가지고 뭐 샤프홈은 내 거 가지고 뭐 지우개 넘어가요. 그리고 또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내 영역 해가지고 넘어오지 마. 그래서 사이를 딱 거놓은 것 말이에요. 그거에 그거. 그래서 선 하나로 모자르면 어떡해요? 거기다가 뭐 막 올려놔요. 필통도 올려놓고 막 책가방도 올려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 내 백성에게 이 사이를 정확하게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깨끗한 거야, 이것이 부정한 거야, 알려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이가 선일 수 있어요. 선. 그죠? 선. 그리고 이 선이 조금 더 발전하면 꽤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서 사이가 돼요. 사이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발짝만 펄짝펄짝 뛰어넘어가도 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멀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사이가 더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벽돌로 해가지고 약트막한 담이 생겨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 담이 점점 높이 쌓여요. 쌓여가지고 이제 넘어가기가 힘들어. 까치발해가지고 이렇게 볼 정도로 높아졌어. 그래서 어쨌든 보이긴 보이죠, 저쪽이. 그죠? 근데 이 담이 더욱 높아져가지고 까치발해도 안 보여. 그러면은 이제는 저쪽 건너편이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나고 관심도 없어져요. 어느덧 내 속에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확실한 경계선, 더 나아가 담이 생겨난 거예요. 그쪽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생겨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죠. 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에 이 디나가 성에 자꾸 보러 다녔어요. 그 성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야곱은 분명히 세겜 성과 자신의 장막과 사이를 두고 쳤어요, 장막을. 그런데 디나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라고 했죠. 성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 앞에 갔다가 장막을 쳤, 따로 분리시켰어요. 거리를 두었죠. 근데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해요. 따로 장막을 치고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러 갔어요. 여기서 본다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라 관찰하다, 주목하여 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본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럼 한번 보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과연 이 여자들은 과연 여기서 뭐 입고 다니나, 뭘 들고 다니나, 뭘 신고 다니나, 요즘 유행은 뭔가. 보러 가고 또 가고, 또 생각나면 또 가고. 그 관심 가다 보니까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나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나님의 할례를 가지고 다 죽였죠, 남자들을. 세겜 족속 학살을 하고 도망치듯이 베델을 향해서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집안 식구들 검사를 쫙 다 해봤더니 전부 세겜 문화에 다 물들었어. 전부 다. 디나만이 아니에요, 디나만이.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사건 다 나고예요. 다 뭐 사람 다 죽이고 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 집안 식구들 보니까, 내 자식 새끼들 보니까 옷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걸치고 있고 옷 입고 있는 게 보니까 이게 믿는 잔지 아닌지 구별이 못할 정도로 보여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장 뭐예요? 옷부터 바꿔입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 집안,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그 집에서 쏟아져 나온 이방신상들이 어마어마해요.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은연중에 섬기고 있는 신상들 다 가져나와 그랬더니 뭐예요?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그럼 야곱 집에 디날리 비롯해서 이 모든 식구들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느냐? 야곱의 장막과 세겜성 사이에 담이 없어. 담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담이 진짜 보이는 이만한 담 쌓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 장막과 세겜성 사이에 담이 없어서, 분별시킴이 없었고 가르침이 없었어요. 확실한 경계, 확실한 사이, 확실한 담을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정한 건지도 모르고 속된 건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집안에 젖어든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7년 풍년 있고 그다음 7년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 70가족을 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흉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여기 오십시오 라고 해서 70가족이 다 애굽 땅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둘째 가는 2인자 국무총리예요. 그 국무총리가 자기 가족 정착할 땅 이집트 내에서 어디를 고르더라도 이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의가 없어요. 어디를 택해도 다 택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노른자 위 땅을 택한다 할지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세상의 구원자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살 수 있었고 지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다 인정해요. 그 때문에 요셉이 뭘 해도 다 박수 쳐주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 저 변두리 고센 땅. 왜? 왜 그 총구석을 선택했느냐? 애굽과 사이를 두려고, 담을 쌓으려고. 화려한, 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는 그 애굽 가서 가까이 보잖아요. 그러면 촌사람인 이 식구들, 순진한 이 식구들요, 한 방에 다 유혹당하고 훅 가요. 거기 다 빠져들어요. 아직 어려서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봤다가는 큰일 나요. 해벌레 해가지고 100% 뭐예요? 다 애굽 사람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의 불만, 불평, 왜 이런 땅을 그냥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불평 속에서도 그 총구석 고센을 정착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축이에요. 목축. 근데 그 목축을 직업 삼도록 만들었어요. 왜요?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요셉이 가족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담이에요. 그렇죠? 자, 이 돼지 보겠어요. 이 돼지. 놋 성벽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롯 성벽 예레미야 선지자.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별시켜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에스겔 성전 담이 그 정체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사람이 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럼 담이 사람인가? 라고 문득 궁금해질 수 있겠죠. 담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너를 내가 쇠기둥, 성읍, 놋 성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에도 그런 게 있죠. 참 저 사람은 듬직해, 듬직해. 언제 봐도 정말 이렇게 큰 산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을 산으로도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놋 성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튼튼한 지금 성벽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정확히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만큼은?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뭐 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다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해. 근데 예레미야만큼은 뭐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놋 성벽이 튼튼하게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일은 뭐냐?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성벽 쌓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분별하게 만들어서 그들 속에도 똑같은 담이, 성벽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전 배우고 있죠. 이거, 이 말씀은 머리로만 습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거룩한 담이 세워져야 돼요. 세상과 분리시킬 수 있는 담. 이 담이 세워지게 되면 시간에 있어서도 날짜에 있어서도 분명한 분리가 있어요. 자, 오늘 주일 무조건 하나님과 뭐예요? 약속한 예배의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주일날 가끔마다 유혹이 있죠. 오래간만에 온 친구가 식사 한번 하자, 뭐 골프 한번 치러 가자, 뭐 여행 가자, 뭐 주일날이라 그러면은 야, 주일 뭐 하루 안 지키면 뭐 죽냐, 막 또 서운한 소리 하죠. 그럴 때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속에 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있게 되면은 정확히 얘기를 해요. 나 이날만큼은, 나 다른 날만큼은 괜찮아, 약속 잡아도 돼. 이날만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야. 다시는 나한테 주일날 뭐 하자 얘기하지 마. 정확하게 정색을 딱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웃으면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딱 알아들어요. 다시는 얘기 안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마다 보면 그런 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죠. 물질에 있어서도 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와이프가 뭐 그런 얘기해. 요새 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고 뭐 생활 뭐 빠듯하고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요새 뭐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근데 교회에 나가는 그 뭐 지출 좀 줄이면 안 되냐고 와이프가 만약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남편이? 그래? 그럴까? 근데 남편이 딱 담이 있어.
정확하게 그 와이프 향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미쳤냐고. 만약에 성경에 내 직원한테 줄 돈을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안 주고 내 주머니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소리친다 그랬어요. 이 사람 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저 사람 갈 돈인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라고 돈이 소리친다고 했어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도 범죄고 돈이 소리치고 마음이 찜찜한데 하나님 거 쓱싹하고 잘 될 것 같으냐고. 집안 망하려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리고 말 정확히 하라고. 내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는 지출이 아니야. 그거는 감사야. 헌물을 해도 감사고 십일조도 감사고 내가 도네이션을 해도 감사고 감사로 바치는 것이지 그 지출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라고. 딱 못 봐서 얘기하면은 선을 거서 딱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 이 와이프가 얘기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 분별을. 이런 선과 담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지금 십자가가 나왔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이 나한테 못 오고 나도 세상에 대해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담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담 보이세요? 십자가 담이에요. 그렇죠?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 들락날락, 좋을 때는 여기 있고 꼬이면은 저쪽 갔다가 들락날락 하는 거지, 정확하게 내 속에 십자가가 서 있어 보시면, 서 있으면은 십자가 사이를 두고 감히 세상이 나를 뭐예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 또한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빠이빠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보이니까 관심도 안 가, 생각도 안 나. 십자가가 있으면은 세상과 나는 정확하게 뭐예요? 분리,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 속된 것.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담이에요, 담.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로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가. 근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산 우를 둘러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그랬어요. 여기 산울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프흐라고모스라고 해가지고, 어려워요. 프흐라고 알 필요는 없어요. 뜻만 알면 돼요. 뜻은 뭐냐, 울타리, 장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산울이라는 이 말이, 즉 포도원을 만들고 이 집주인이 뭘 했느냐, 울타리를 쫙 둘렀다는 거예요. 그 주위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을 얘기하죠. 하나님 구원 역사. 그래서 즉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짓는 울타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울타리 없는 교회, 그거는요 뱀 밥이에요. 뱀의 밥. 자, 이 포도원 울타리의 바깥은 다 누구 세상이냐, 뱀 세상이에요. 사단 세상. 그죠? 건드릴 게 없어.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자리가 이 울타리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뱀은 거길 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울타리가 없으면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여러분들
뱀이 침투할 때에 나 뱀이요 하고 들어오겠어요? 예?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요? 들어올 때 뱀 모습으로 절대 안 들어와요. 어린 양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요. 양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볼 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과 똑같이 생겼어요. 새끼 양의 모습으로 몰래 들어와서 하는 짓은 뭐예요? 뱀 노릇, 짐승 노릇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울타리, 담이 없으면은 분명히 이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파괴됐죠. 그 시작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담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구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이 망한 거예요. 에스겔 8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더라. 구멍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헐어보니 그 담 뒤에 문이 있어요. 문이. 구멍이 문이 됐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러죠. 그 말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구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에게 주신 명령도 뭐냐? 지키라예요. 근데 못 지키고 울타리에 구멍 뚫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뱀이 들어오고. 여기 앉아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담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담. 우리가 이 어려운 에스겔 성전 담에 대해서 배울 정도면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세상 천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말씀의 원칙,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어디 뱀이 들어와요? 뱀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늘품동산 성도들 속에는 확실한 말씀의 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말씀교회의 자랑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담이 혹시나 만약에 코로나 광풍이 한번 불었죠. 코로나 광풍이 불면서 혹시라도 어디 구멍 내는 데 없나, 아니면 오래도록 좀 편하게 지내는 가운데에 이 담이 주저앉아 있는 곳은 없는지, 그죠? 다 살펴야 돼요. 살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기한해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성벽 헐고 구멍 나고 깨지고 한데 다 뭐예요? 튼튼히 다 다시 세웠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우리 모든 생활에 내 담에 혹시 균열이 간 곳은 없는지, 내려앉은 곳은 없는지 다 살펴보는 가운데에 모든 생활에서 정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분하고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원근 각처에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에 있는 외곽 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이 담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알고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이 생기고 그 선이 더욱더 넓은 사이가 되고 그 사이 벌어진 사이에 벽돌로
정말 이렇게 담이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이제는 세상과 내가 분리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뿐 동상교회에 튼튼하고 정말 물샐 틈 없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깨어있는 심정으로 정말 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 또한 사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담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에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죄악 세상에 정말 발 딛고 함께 생활하지만은 절대로 그 안에서 함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 현장마다 말씀의 담을 통해 세상 물이 하나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말씀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